자, 안녕하세요. 복습용 카페 여러분. 오늘은 이제 중국사 기출 문제 분석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것은 이제 춘추 전국시대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자, 교재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296페이지 펴보세요. 자, 중국의 역대 수도 관련된 내용 문제 풀어볼게요. 자, 1번을 보면요. 다음은 중국 역대 통일 왕조의 수도가 위치했던 지점을 표시한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일단, 하나하나 한번 짚어볼게요. 요 A 지역은 어디냐면, 간중 지역이죠? 네, 간중. 그래서 요게 이제 보통 서주, 호경이라든지, 진해 함양, 그래서 전한이나 당나라 때 이제 뭐냐면, 장안이 있었던 곳이에요. 수나라 대응도 여기 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 간중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방에 천혜 요충지이기 때문에 방어가 유리하고 앞에 위수가 있고 평야지대가 있어서 사람들이 상당히 거주하기 좋은 지역이죠. 그다음에 B 지역은 한라 중화류 지역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기 보통 중원 지역이라고 이제 하는 지역인데, 그래서 허남성, 상시성, 상동성 이런 일대가 이제 그 중원지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문화의 어떤 근거지가 됐던 지역이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주로 문화 경제적 지역으로서 중심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강남이 경제를 장악하기 전까지는 여기를 장악해야지 천하를 장악한다는 관념이 있었어요. 자, 이 중원의 이제 중원 도시는 낙양이죠, 낙양. 그래서 낙양은 이제 그 앞에 있는 장안과 함께 역대 수도의 역할을 많이 했어요. 낙양은 동주나 호안, 서진이나 위나라, 북이 같은 나라들의 수도였죠. 그다음에 시는 여긴 어디냐면 카이퐁이야, 카이퐁. 자, 카이퐁은 북송 때의 수도예요. 카이퐁은 남부 문화의 중심지로서 5대부터 그 당시 5대 여러 나라 중에 4개 국가가 이곳의 수도를 정했던 곳이죠. 그래서 상당히 경제적 요충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D는 어디냐면 요거는 이제 남경이죠. 남경. 그래서 이제 명나라 때 한대 수도이기도 했죠. 명나라가 원래 이제 강남에서 일어났던 왕조고 초기 때 수도가 남경이잖아요. 뒤에 이제 영락제 때 북경으로 옮겼지만,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봤고요. 자, 그러면, 볼게요. 1번 보면, 고대 A를 수도로 정한 것은 방어상이 필요해서 지역적인 근거를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맞죠? 거기가 이제 천혜 요충지라고 했죠? 그래서 앞에는 위수가 있고 평야지대가 있어서 사람들이 되게 살기가 좋은 곳이었다. 그 다음에 B일 때는 천하의 중심이라는 의식은 통일 이후에도 수도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맞죠? 그래갖고 이제 진나라 통일 이후에도 후에 뭐 후안이라든지 서진, 위, 북위가 계속 거기에 수도를 정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면 7대 수도 정한 왕조는 경제적 선진 지역의 수도의 배후지를 삼았다. 자, 7대 수도 정한 왕조부터는 경제적 선진 지역의 수도 배후 삼았다는데 7은 이제 카이퐁, 송나라인데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카이퐁이라든지, 뭐, 항주나 이런 것들은 다 경제적 배경을 바탕으로 했지만, 여기는 왕조부터라는 맛 있잖아요. 왕조부터. 그러니까, 여기부터 쭉 이대로 경제적 선진 지역에 뭐냐면 수도를 정했다는 말이 좀 틀리죠. 그 뒤에 이제 뭐냐면 원명, 청 같은 경우에는 수도를 북경으로 정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 중심지는 그 당시에 강남이었는데, 북경으로 정한 이유가 다 있죠. 한쪽에 소외받지 않도록, 강국이 소외받지 않도록, 그렇기 때문에 북송 이후에 이제 경제 선진 지역을 수도 배후지 삼았다는 건 맞지가 않아요. 예. 답이 맞죠. 3번이죠. 디귿을 수도로 정한 왕조는 이도 천도할 때까지 이가 이제 제가 설명 안 했는데 여기 하다가 여기가 북경이죠. 북경을 천도하는데 전변 및 적극적인 대외 정책의 전환에 원인으로 작용됐다. 예, 이건 맞죠. 그래서 이제 이때 뒤에 좀 다시 설명했지만 주원장을 계승한 사람이 이제 건무제잖아요. 그래서 건무제가 그 당시 탁반정책 하니까 그 북경의 연항이
전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걸 전란의 병이라고 하죠. 주변의 간신배들을 제거한다. 그래서 이제 변을 일으키고 그 당시 남경을 점령을 했죠. 그 해제를 제거하고 수도를 자신의 근거지인 그 북경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이제 북쪽에 또 누가 있었어요? 그 당시 명나라 초기 때 몽골족이 있었잖아. 몽골족, 오일라트와 타타로 나눠져 있었죠. 그래서 이 북경이 있어야지 그다음에 몽골족 치기가 좋아.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북경을 옮긴 이유가 몽골족 토벌도 있어요. 몽골족 토벌의 전진기지로서 그걸 이용을 했고, 특히 이제 그 영납제 같은 경우에는 몽골족을 치르고 7번이나 친정을 했죠. 친정 도중에 병에 걸려서 죽게 되고요. 답이 맞고. 자, 그 다음에 이를 수도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대운하를 통한 수원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맞죠? 여기에서 이제 이쪽까지 수도를 옮길 때 이제 영락제 때 수도를 옮겼잖아요. 그런데 이 북경은 그 당시 주변의 배후에 이제 생산지가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소비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 수도에 거주한 그 관료와 군대의 소비를 충족하려면 대규모 물자를 필요했죠. 그래서 영락제는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운하인 해통화와 청강포를 이제 뭐냐면 정비해서 물자 공급을 했고, 그래서 강남의 물자를 여기 강부로 북경 쪽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이 3번인데, 요 문제는 역대 왕조의 수도도 알아야겠지만, 그 역대 여러 왕조들의 어떤 역사? 이런 것도 같이 알아야지 풀수 있는 부분이야. 좀 약간 종합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죠. 2번. 자, 춘추 전국 시대 문제인데, B18세기부터 전반에서 B3세기까지, BC 3세기 후반 사이에 중국에 일어났던 사실을 이렇게 했는데, 자, 요거는, 춘추 전국 시대죠. 자, 그래서 춘추 전국 시대 사회 경제 변화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1번을 보면 상품화폐 경제 발달로 거대 도시가 발달했고, 철물로 주도된 화폐가 널리 사용됐다.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안 맞죠. 왜가 안 맞냐면, 대도시가 발달한 건 맞아요. 그래갖고, 위의 대량이라든지, 조의 한단, 그다음 제나라 임치, 초의 왕구 같은 대도시가 발달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농업생산이 올라가고, 그다음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이런 대규모 도시들이, 뭐냐면, 많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화폐도 많이 사용했는데, 요게 틀렸죠. 천물로 주조된 화폐가 된게 아니라, 주로 이제 화폐는 천물이 아니라, 주로 동을 사용했죠. 구지를 사용했어, 동전을. 그래갖고 이게 틀렸죠. 그래서 주로 이제 동전을 많이 사용했다, 동전을. 그래서 이제 이때 뭐, 호전, 도전, 회약, 모양 형태는 좀 다르지만, 주로 동전, 청동으로 만든 걸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천물로 주조된 화폐는 별로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식이성이 떨어지잖아요. 개나소나 다 갖고 있다 보니까 화폐에서 가치성이 없는데 주로 이제 금운동을 많이 이 측량화폐를 사용하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주로 청동화폐, 동전을 많이 사용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2번을 보면 철제 농기구 보급과 우경의 실시효, 농업생산의 증대로 토지의 사유화가 점차 발달했다. 맞죠, 이거는요? 그래서 춘추 전국 시대 때그 전에 춘추 전반기 때까지는 아직 초기 때까지는 토지의 사유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그 농업 생산력이 낮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로 목기라든지 석기를 가지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동 농사를 짓을 수밖에 없거든요. 공동 경쟁 형태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토지를 사유지하고 매매 양도라면 공동체가 해체되어 나가고, 그러면 토지는 이제 뭐냐면, 같이 모여서 공동농장을 할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토지의 소유권은 그 궁극적으로 음낙공동체 전체에 있었구나. 아니, 음낙공동체를 지배하는 상위군주역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지 못했어. 그런데 이제 전국시대 이후부터, 그러니까 철가 널리 보급되게 된 시점이 전국시대 이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국시대부터는 철기가 널리 보급되면서 이제 공동 생산을 할 필요 없죠. 공동 경작을. 그래서 마을 단위 음낙공동 공동 경작을 할 필요 없이
개별 경쟁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보통 가를 기준으로 해서 5인 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개별 경쟁에 넘어가면서 토지의 사유화도 가능했다. 그래서 매매 양도가 가능할 수 있었던 거죠. 공동 경쟁 당시에는 그렇게 가능하지 못했던 것들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을 보면 자, 수도 주변은 왕이 직접 관리를 파견하고 다스리고 나머지 이성과 동성의 제휴는 분공하여 다스리겠다. 자, 이 3번은 이제 뭐냐면 봉건 제도야. 봉건 제도. 봉건 제도는 서주 시대 때, 그러니까 춘추 전국 시대는 서주 이후죠. 네, 서주 시대 때인데 해석 여하에 따라서 이제 또 뭐냐면 또 궁극제로 이제 해석할 수 있죠. 한나라 궁극제. 자, 그렇지만 궁극제든 그 봉건제든 간에 춘추 전국 시대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네, 그래서 틀리고 오히려 춘추 전국 시대는 이제 이런 봉건제 형태가 아니라 중앙집권 형태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사라진 음록 공동체 단위에 국가 권력이 개입돼서 그 당시 여러 가지 친략들을 묶어서 군과 현을 설치하고 거기에 관리를 파견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면, 정자형, 우물 정자형, 정자형으로 구등분하여 팔가에게 백물씩 병제약하고 나머지 백물을 공동경제약하여 수확물을 국가에게 납부했다. 자, 이거는 서주시대 때 조법을 반영한 정전법이죠. 정전제. 정전제 자체는 맹자가 주장을 한 이상적인 토지제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 실체가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서주시대 조법을 반영했다고 이제 학자들이 보고 있어. 조법이라는 것은 따로 이제 개인별로 경작지가 있고요. 이때 경작지는 소유권이 아니라 경작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점유지라는 형태를 보시면 돼요. 그 마을 공동의 터가 있고 그 공유지에 생산된 것은 상위 군주에 되거나 아니면 상위 읍에 갖다 바치는 그런 걸로 이제 하죠. 그래서 보통 이런 이제 그 지대 납부 방식을 노동지대라고 해요. 노동지대. 사람들이 어떤 공작 그 공유지에 가서 노동을 함으로써 거기 생산물을 갖다 바치는 방식을 노동지대, 노동지세 뭐 이렇게 하는데 점점 토지 사유화가 되면서 이런 그 어떤 그 노동지대 형태가 아니라 이제는 토지에 부과를 하게 되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그래서 이제 걷게 되는 방법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춘추 전국 시대에 들어오면서 서주 시대의 조법이 붕괴되면서 나타난 형상들이다. 그래서 공동 노동지대에서 헌물지대나 화폐지대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개인의 소유지에 있는 걸 기준에 따라서 헌물이나 화폐를 갖다 납부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정정제라는 것은 역사적 실체는 없지만 서주 시대의 조법을 반영하고 있는 것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이건 서주 시대와 해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맞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를 보면요. 자, 춘추시대 사회 변화에 대해서 옳게 설명한 것은 있는데, 공신은 쇠퇴하고 사가 등장했다. 자, 공신이라는 것은 이제 서주시대 때 제후집안이죠. 그리고 이들이 이제 춘추 전국시대에 넘어가면서 하극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공의 지위는 점점, 약해지고 나중에 그 밑에 있는 경대부들이 실력을 키워가지고 봉해지를 이제 뭐냐면 패하고 자기가 수장이 되죠. 이들 공이라고 하지 않고 전국시대 왕이라고 칭하게 돼요. 예. 그런데 이 경대부 안에서도 또 자기들끼리 싸움이 있어. 대부분 경대부들은 99%가 거의 신분적인 몰락이나 뭐 노예가 되거나 일반 평민으로 강등되고요. 그리고 상위 0.1%만 이제 그 뭐냐면 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종전의 공은 약해지고 제후세력도 약해지고 경대부 안에서도 뭐냐면 99.9%는 몰락하고 나머지 0.1%만 이제 뭐냐면 종전 제후 대신에 왕이 자칭하게 됐다. 그러면 이제 이 왕이 된 경대부 입장일 때는 그 밑에 신하들을 둬야 될 거냐 관료들 주로 이제 어떤 사람들 뒀냐면 사계층을 등용했죠. 사계층. 그래서 사가 등장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국야제에 관련된 내용인데, 국야제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서주시대부터 춘추 초기 때까지 지방제도야. 이게 국이라는 건 나라 국자라고 이제 지금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형상을 보면, 약간 이게 원래 형상을 보면, 여기가 성곽이야.
여기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부속물들이 있는 걸 표시하거든요. 그래서 요때 국이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서류 시대까지와 춘추 시대까지 국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제후의 거주지들 얘기야. 제후의 중심 도시들 국이라고 했어.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국인이라고 했죠. 그 국인 안에는 이제 우리가는 공도 있고 경제부도 있고 그다음에 사도 있죠. 그래서 자칭 이제 지배층 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 국의 읍, 국을 제외한 나머지 읍들을 뭐라고 하냐면 야라고 했어요. 야. 그래서 이걸 국야제라고 했어요. 국야제. 이 안에는 경대부 아래에는 도도 있고요. 지금은 도라는 의미가 수도라는 의미지만, 그 당시엔 경대부의 중심, 경대부가 자리 잡고 있는 중심읍, 경대부 영토 안에 있는 중심읍을 도라고 했고, 그 나머지 이제 도 밑에 예속되는 읍을 비읍이라고 했어. 그리고 경계지,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간의 경계지를 극지라고 했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서주 시대나 춘추 초기 때까지는 이렇게 국, 도, 비읍 간의 유친적 지배 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국야제 행정 조직 같은 경우에는 서주부터 춘추 시대 때 있었던 거고, 춘추 중후기에서 전국 시대 넘어가면서 이제 이 국야제가 이제 해체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군현제 형태로 재편이 되죠. 그래서 제민지배 체제가 강화돼 나가잖아요. 자, 그다음 3번을 보면 국가 형태가 성업국가로 바뀌었다. 아니죠. 성업국가가 아니라 영역국가로 바뀌었죠. 성업국가는 서주나 춘추 초기 때 얘기고, 영역국가가 형성됐다. 자, 영역국가란 건 뭐냐면, 성업간의 유친절 지배구조가 아니라 어떤 강이라든지, 상이라든지, 산맥을 경계로 해갖고, 그 영역을 지배하는 국가 형태가 영역국가예요. 그러니까, 점과 전사를 연결한 지배 형태가 아니라, 면을 지배하는 형태다. 이게 영역 국가다 라는 거죠. 이거는 뭐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제 삼国 시대에서 고려 시대 넘어가면서 이렇게 성업 국가 체제에서 영역 국가, 중앙 집권화 체제로 바뀌게 되죠. 자, 그다음에 사유 체계는 사람들의 어떤 멘탈 구조는 주술 신정적인 세계관으로 바뀌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좀 틀리죠. 그래서 농업생산 변화도 집단경제, 개별경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종류의 집단경제 방식 때의 응답 공동체의 집단적 사고나 정통적 사고가 사고에 개인이 매몰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개별경제가 가능하면서 또 응답 공동체 붕괴되면서 개인이 이제 집단에서 벗어나서 자의식이 강화돼요. 자의식이. 그러면서 종전의 정통적인 사고를 거부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게 돼요. 그 예전에는 이제 음낙 공동체에 모셨던 어떤 그 음낙 공동체 신의 어떤 조상신이나 이런 것에 예속돼 있었는데 점점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사고방식을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걸 이제 바탕으로 해 전문가들 제자백과 사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합리적인 사유가 점점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종전에 음낙 공동체에 있었던 주술적 신정적인 사고방식이 비중이 점점 적어지기 시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술적 신정적 세계가 바뀐 게 아니라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주술적 신정적인 사고방식이 아예 없어지냐. 그건 아니죠. 네, 상대적인 것에 비중이 합리적으로 바뀌었다는 거. 지금도 뭐 타로 보거나 사주 보거나 또 보면 이제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답이 이제 1번이다고요. 3번 문제 볼게요. 자, 3번 보면 춘추 전국시대 때 역사 성격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이것도 이제 춘추 전국시대의 어떤 전반적인 변화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한민족의 범위가 상하 유역에 고착됐다. 아니죠. 원래 이제 서주시대 한민족, 그러니까 중하의 범위는 중원에 한정돼 있었어요. 그런데 춘추 말기 때 들어와서 이 철기 제정 기술의 발달 토대로 그 밑에 예전에는 남만이라고 취급했던 오랑캐라고 여겼던 초나 오나 월 같은 양치강 유역 애들이 패권국가가 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춘추 5패에 보면 초나 장왕이나 월나 구천이나 뭐 오나 함녀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상대적 중원이라는 상대적 소국을 전락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전국시대에 들어가면서 이제 종전 오랑캐로 인식했던 양치강 유역의 초나 서북방의 진이 패권을 장악하면서 이들이 한족 범위에 들어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한민족의 범위가 항아리 유혹으로 고착된 게 아니라 양쯔각 유혹으로 확대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더 범위가 넓어졌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 난세도 사회, 경제, 문화적에서 크게 후퇴한 격동기였다. 자, 정치적 난세는 맞지만, 오히려 사회, 경제, 문화 면에서는 발달된 시기였죠. 그래서 이건 틀렸고. 자, 그 다음에 사회와 경제 면에서 통일제국이 형성되기 위한 재편성이 이루어졌다. 맞죠, 이건요. 그래서 농업 생산이 발전하고 상품화폐 경제가 발전하고 철기가 보급되고 종종 종래 응답 이런 이내 전국 전제가 이런 이로 인해서 이 종래 응답 공동체가 무너지니까 사회적 유동성이 강화되게 돼요. 그래서 또 상품화폐 경제 발달은 지역 단위 자급자족 경제 체제에서 벗어나서 비교 우위에 있는 상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시장에 교환하는 전국적인 유통망이 형성됐잖아요. 그러면서 이 전국적인 유통망 형성이 지역 간의 긴밀성을 강화시켜서 통일제국의 출현 기대를 높였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다 계속된 대규모 전쟁으로 인력과 물자의 손실로 통일제국의 출현을 인한 정치 안정을 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고요. 자, 이런 기반 위에 진시황은 전국전제로부터는 정보를 통일할 수 있었다. 그리고 뒤에 얘기했던 동양이나 문자 화폐 등을 마련해서 통일제국의 기틀을 마련했던 거죠. 자, 그래서 요거 답이 3번이 되겠죠. 자, 그럼 4번을 볼게요. 표준시대 때 시족 공동체가 붕괴되고 읍제국가 체제가 확립됐다. 아니죠. 거꾸로죠. 춘추전국시대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시족 중심의 음락 공동체가 붕괴하고 그리고 이론적인 지배체의 군현제가 형성됐어요. 군현제가. 그래서 이제 군현제가 형성됐다. 자, 보통 군현제는 진시황 때 실시됐다고 이제 교과서에서는 얘기하는데 이건 진시황이 군현제를 완비했던 거고 실시했던 시기가 정확히 말하는 춘추 말기 때부터 이제 시작돼요. 그래서 답이 이제 3번이 되겠죠. 4번을 볼게요. 4번은 이제 춘추시대에서 전국시대로 넘어갈 때 이제 군대 변화, 군사 전략의 변화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건데요. 자, 보면 다음 춘추시대에서 전국시대 변화 과정에서 나타난 형상들을 설명한 것이다. 빈칸에 가와 나를 채우고 자, 이런 변화의 초래된 원인을 가에 초점을 맞춰서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쭉 춘추전국시대 때에 이제 뭐냐면 범법가들이 쭉 나오죠. 이해도 나오고 그다음 오기도 나오고 신부대 그리고 진나 호공의 상황 때도 나오죠. 그래서 이들이 범법을 실시했고 구국강점을 이루고자 했다. 각국은 대규모 관계시설을 건설하여 치수공사를 벌임으로써 항구제를 개간하고 수전을 위한 토지를 대량으로 확보했다. 땅을 주면서 이들에게 이제 농민들의 땅을 주면서 세금이라든지 군역 징발을 하게 된 거죠. 재민 지배체를 강화시켜 나갔던 거죠. 자, 이렇게 조성된 개간 지역에서 새로 읍이 건설되고 민은 이주했는데 정확하면 읍보다는 그 당시 이제 새로운 읍을 뭐라고 했냐면 마을 리지 알죠? 니라고 했어. 니. 니. 그래서 종년에 읍을 해체시키고 니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착시키고 이들을 전투에 동원하기 위해서 진병제를 실시했다. 그래서 전국시대 때는 싸움의 주체가 일반 민까지 확대됐어. 춘추까지는 주로 이제 사기층들이 했지만 진병제가 실시되면서 전국에 있는 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군사 징발하게 되고 군대 규모도 10배나 20배 늘어났죠. 전국시대보다. 그리고 이는 군사의 주역이 모에서 모로 전환을 의미한다. 자, 여기는 전차에서 보병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춘추시대 전쟁 양상과 전국시대 전쟁 양상이 좀 달라졌다는 거죠. 춘추시대 때 전쟁 양상은 만약 평원에서 올 군에는 전차들이 쭉 나열돼 있어요. 그리고 빗대 이제 보병들이 보조적으로 있고요. 그래서 전쟁 시작하면 전투 시작하면 이 전차병들이 왔다 가면서 이제 싸우는 방식이죠. 그리고 공성전의 경우에는 이제 전차 같은 경우에는 위로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기다리고 있어 포위하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뭐냐면 식량 다 떨어져 있는 이제 포위당한 측에서 나중에 문을 열고 성 밖에 나와서 이제 후전 조약을 맺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맹을 이제 맹세를 하는데 이걸 선화지맹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식의 전쟁 형태였는데 근데 전국시대에 들어오면서 양상이 달라졌죠. 이런 전차전은 물론 사용하긴 해요. 그렇지만 여기에다 이제 뭐가 부각이 되냐면 보병과 기병이 부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병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뭐 걸어 다니는지 병사들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보병은 있고 기병은 말을 타는 거죠. 그러니까 전차는 말을 모는 건데, 그림을 잘못 그리는데. 자, 하여튼 이 기병은 말을 타는 거야. 그래서 이 말을 타는 거는 주로 중국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저쪽 이제 흑노족이나 그런 데서 배우고 온 거야. 유목민족들한테. 원래 유목민족들은 말 타는 기마술이 뛰어났잖아요. 전국시대부터 이제 이 기마술이 널리 학살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전차가 있어. 그러면 이제 전쟁이 시작되면 어떻게 했어요? 전차가 먼저 앞으로 가요. 근데 전차의 역할은 뭐냐면 상대방 진영을 무너뜨리는 데 역할인 거야. 무너뜨리는 데 있고, 실질 전투는 누가 하냐면 요 뒤에 있는 보병들이 하는 거죠. 그럼 기병은 뭐 하냐? 기병은 측면 공격을 해요. 빠른 기동력을 위해서 측면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전쟁이 거의 끝나면 무역에 도망을 가잖아. 그러면 기병이 쫓아가서 얘들 베는 형태죠. 그리고 이제 공성전 같은 경우에는 전차나 기병은 이제 필요 없죠. 올라가지 못하잖아. 공성전은. 그러니까 이제 주로 보병이 기어 올라가서 성을 점령하는 그런 형태가 됐기 때문에 주는 이제 주적이 보병으로 바뀌었다. 특히 보병 같은 경우에는 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늪지나 산지 같은 데 지형에도 상당히 뭐냐면 기동성이 있어. 전차보다요. 전차는 이제 기병 같은 경우에는 말이 타기 때문에, 말을 타고 이제 하기 때문에, 말을 몰기 때문에, 말이 진흙이나 이런 데 가면 발목이 꺾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발목 꺾이면 말은 그냥 즉사해요. 그래서 기다릴 때 발목 꺾이면 이제 죽는 걸로 죽어야 되는데, 근데 이에 반해 보병은 사람이 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론 이제 평지에 갈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느리긴 하지만, 늪지와 산지를 가는데, 상당히 기동성이 있다는 거죠. 악천후에도 강하죠. 자, 그래서 이 전차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늪지나 산지 같은 지형에서 기동성이 저하되고 장기전에 따른 악천후에서 전투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전차에서 보병이 바뀌었고, 특히 이제 저쪽 양쯔강 유역같이 늪지나 이런 것들이 많은 곳에서 먼저 보병이 이제 주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게 이제 항아 북부 지역까지 확대돼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의 초점을 맞춰 두 가지 쌓으니까 전차의 비능률성이 이런 보병전을 보병을 주도로 만들었다는 식으로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5번을 볼게요. 5번. 다음에 미추진 부분과 관련돼서 전국시대 국가가 이루고자 했던 정책 목표를 당시 농촌 경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춘추시대에서 전국시대 변화하는 과정에서 위를 비롯해서 각국의 범법을 실시함으로써 구국강범을 이루고자 했다. 자, 위나라의 성업부에 장수 12거, 그 다음에 진왕때 전국거 같은 건데, 여기 보면 거라는 게 있는데, 이 거는 뭐냐면, 운하예요, 운하. 운하는 이제 백길이잖아요. 내륙 백길, 이제 내륙 수호를 역할을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해양으로 가는 것보다는 해양수를 이용했던 게 아니라 내륙수로 이용한 게 많았거든요. 운하를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 운하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 운하 역할하지만 또 이게 저수지 역할도 하고, 또 뭐냐면 또 식수나 이런 농사를 쓰는 물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목적으로 쓸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수입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니까 대규모 강계시설을 건설하여 치수공사를 벌이면서 강계하고 수전을 위한 토지를 대량으로 확보했다. 그래서 이걸 왜 했냐? 그건 국가가 백성들의 땅을 나눠주면서, 또 백성들의 땅만 나눠주면 안 되죠. 농사를 지으려면 물을 대줘야 될거 아니야. 강계사업, 수위치수사업도 필요한 거야. 근데 이건 대규모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가 주도로 이제 이런 것들, 강계치수사업도 이루어졌던 거죠. 그러면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이건 뭐냐면 재민지배체제예요. 재민지배. 자, 재민지배체제는 종전에 읍과 읍 간의 어떤 누층적 상호지배가 아니라 이제 국가가 직접 민을 통제하는, 개별적 민을 통제하는 그런 정책들을 했다. 그래서 이 재민지배체제를 통해서 하려면 이제 일단은 수전하고 강계 치수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새로 읍을 건설해서, 이건 계속 읍인데 그 당시에 동영상이 니라고 하죠. 니. 니를 건설해서 민을 이민 이주 정착시키고, 그리고 파악하고 호적을 만들고, 군주권을 강화시킨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당시 농촌 경제와 관련돼서 얘기하니까
이거는 재민보호 체용에서 이제 얘기하시면 되죠. 그래서 재민보호, 이번 재민보호와 손흥민을 보호하고, 그리고 또 토지가 불균형으로 되다 보면, 토지 사유화가 양극화되면 이 사회가 혼란스럽고 백성 통제가 잘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의 사유화를 억제한다는 거. 사유화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억제하는 거야. 네. 그래서 불균등을 해소함으로써 뭔가 재민치밀을 완성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당시 농촌경제와 관련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농촌경제는 아까 지만 이제 그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했기 때문에 양극화로 인해서 심센 사람이 뭐냐면 백성들 침탈하고 하니까 재민보호와 토지사유화를 억제하면서 이런 것들을 했다. 그래서 내용을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 6번 문제 보자. 6번. 자, 다음은 중국의 전국시대에 대한 두 차례에 거쳐 시행된 상해 범법 일부다. 자, 이를 읽고 묻으면 답하시오. 있거든요. 그래서 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함양을, 수도를 옮겼잖아요. 그래서 함양 수도를 천도하는 그 계기로 해서 1차 범법과 2차 범법.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범법으로 나누게 돼요. 그 시기가. 그래서 1차 범법 같은 경우에는 종전의 음락 공동체의 어떤 사회 구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2차, 헌법은 음락 공동체 무너진 자리에 군현제적 어떤 그 지배질서, 재민지배체제를 확립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내용을 보면, 바와 나, 다, 마의 조치들을 반영하여 두 가지 사회 변화에 대한 각각 20자 이내에 기술하시오. 있는데, 그럼 이걸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요게 15의 인보 조직을 편성하여라는 말 있죠? 15제, 15제. 일종의 연좌제라고 보시면 돼요. 시가를 하나하나 묶어서 서로 상호 책임을 묻는 그런 책임이죠. 그래서 이 15제도 실시함으로써 그 당시 이제 상호 감시하는 체제를 만들고 평안적인 유도보다는 서로 간의 감시와 견제 구조를 만들려고 했다. 그래서 종전의 음락 공동체 유죄를 붕괴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사이에 국가 권력이 개입을 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1 가구에 2인 이상의 성년 남자의 경우에는 분가 분재를 한다. 왜냐면 이제 그 당시에는 혼을 나눌 때 대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혼을 기준으로 이제 세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세금 액수가 적은가. 그래서 얘네들 중에 이제 뭐냐 성인 남자일 경우에는 결혼시키고 따로 분가를 해서 하면 얘네들 또 세금을 부과시킬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알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당시 생산 기준의 단위가 예전에는 주 음락이었는데 철제 농기구가 확산되면서 호가 이제 기준이 됐다. 이때 호의 이제 기준 호는 보통 5인 가족으로 구성돼 있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자식 두세 명 정도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됐다. 그래서 호를 기준으로 한 개별 농가를 기준한 어떤 개별 경작 체제가 확대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를 기준으로 세금을 이제 부과를 했던 거죠. 예전에 음락 단위로 해서 거기에 음락에 나오는 이제 공유지에서 나온 것을 이제 수취하는 방식이었는데. 호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기준해 가지고 또는 사람을 기준해 갖고 세금을 받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국공에 의해서 자기와 전태에 주고 귀족의 특권을 배제했다. 자, 이거는 뭘까요? 국공수책제죠. 자, 이 자기라는 것은 서주시대 때는 주로 이제 지배층, 인을 대상으로 한 거야. 적어도 사 정도 돼야지 주어졌는데 이때는 일반 평민도 자기가 노력만 자기가 이제 많은 전쟁터에서 공을 세우고 머리를 많이 비우면 수작을 해줬어. 그래서 이 국공수작제를 했고 그러면 이만큼 이제 그 당시에 정복 전쟁이나 싸움이 많았다는 걸알 수가 있죠. 농업을 진작시켜 상업과 수공을 철저히 통제했다. 자, 여기에서 볼수 있듯이 이제 뭘 하냐? 중농 억상 정책을 했다라는 거죠. 상황의 이 중농 억상 정책은 그 후에도 이제 뭐냐면 진시황 때나 한무제 때나 왕망의 개혁에도 영향을 계속 줘요. 그래서 유가나 복가나 공통적으로 중농 억상 정책은 동일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 국가의 역할에는 다른 인식을 갖고 있지만 이건 나중에 좀 얘기를 하고요. 자, 2차 법법은 종전에 이제 이런 분가 정책을 더 가속화시키고 그리고 파괴된 이제 뭐냐면 자리에 현재, 분현제, 중앙집권적 체제를 마련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천맥제가 있어요. 천맥제. 대천맥일인데, 이걸 천맥제거든요. 보통 수전을 한다고 하잖아요. 토지를 지급을 하는데, 진나라도 마찬가지로 토지를 지급을 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성격 가지고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위견이 있죠. 자, 하여튼,
여기 사회 변화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일단 사회 변화 측면에서 얘기를 한 거니까 자, 첫 번째로는 기존의 현황 중심, 급락공천기 현황 중심에서 벗어나서 아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분과 정책에서 볼수 있듯이 자 가단위도 가부장적 소가족제를 기반으로 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이제 공동생산 체제를 벗어나서 철제 농기구나 우경 이걸 가능하면서 신경을 가능하면서 개별 경작이 가능했다는 거. 이 개별 경작의 주체가 뭐냐면 요 가적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여기 공공수작제에서 볼수 있듯이 혈통과 신분 대신에 능력을 중시였다. 네. 그래서 아무리 높은 집안이라도 그 뭐냐면 전제 공을 세우지 못하면 거의 이제 뭐 귀족 자기도 박탈당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생활 규제도 하고 그랬다 그랬죠? 능력이 있지만 집안이 낮아도 능력은 많지만 집안이 낮은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도 전쟁터에 나가서 큰 공을 세우면 여러 가지 혜택을 줬다.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6-2번을 보면, 자, 여기 보면, 라하고, 아를 일명 구국을 추진하면서 일명 경제를 장악하고 국가의 위도를 내포하고 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노 옥상 정책이나, 그 다음 동양 통일 같은 것들을 볼 때, 경제를 장악한 국가의 위도를 하면서도, 그 다음에 산업을 이제 종합을 통해서 산업의 어떤 통일성을 깨려고 했던 것도 볼수 있는 거죠. 이중적인 측면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장악도 하면서 또 이렇게 이제 뭐냐면, 국을 추진하는 그 이중적인 것도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산업에 대한 당시의 본말관을 작용하고 있다. 자, 이 관점은 통일 이후에 지속되는데, 이 본말관이 반영된 한무제 정책을 쓰시오. 자, 이 본말관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중노 옥상 정책. 그래서 본업은 농사고, 만업은 상업이다 하면서 농업을 중요시했어. 네. 그래서 만업인 뭐냐면 상업은 필요하고 이제 판단했죠. 그래서 이들을 견제하면서 또 최소화하는 그런 정책도 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진시황이라든지 한문화 정책, 한무제라는 왕망의 정책에 반영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때 물어보는 건요 시기들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한무제 시기 때 경제정책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시된 게 평준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군수법이라든지, 전매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한무제 정책들 써야 돼. 자, 요게 공통점이 뭐냐면, 앞에서 잠깐 제가 언급을 했듯이, 유교라든지, 그 다음에, 법관은, 중농 옥상 정책은 동일해. 근데 국가의, 그 가운데 국가의 역할이 좀 다른데, 보통 이제 그, 육아에서는, 국가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 국가가 백성들하고 재물을 다퉈서 안 된다. 이런 사고방식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신자유주의적인 사고방식, 자유주의 경제 사고관을 갖고 있었는데, 자, 이에 대해서 법과 같은 경우에는 직접 상인을 억제하고 상인의 역할을 누가 하는 거야? 국가가 역할을. 그래서 상인이 예전에 이득을 얻는 것처럼 국가도 상인이 이득을 얻는 것처럼 국가가 이득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실시한 게 평준법, 군수법, 이런 전매제요. 자, 이런 평준법, 군수법은 그 예전에 상인들이 했던 그런 매점 매석 행위를 국가가 대신하는 거야. 네. 이 전매제를 일종의 매점 매석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상인이 했던 것을 국가 대신해서 이득을 챙긴다. 그래서 약간 똑같은 중농 옥상 정책이지만 유교는 내버려두는 거고 이에 반해서 그 뭐냐면 진시황은 아니 이에 반해서 이제 그 법과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제 국가가 개입해갖고 상인의 역할을 자기가 해서 이득을 챙기는 행위다. 그래서 뒤에 이제 한문제라든지 왕망이라든지 이 사람은 유교하고 가깝잖아요. 근데 실제 운영은 법가정책을 했거든요. 특히 경제정책, 법가정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대로 계승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 6-3번 문제 볼게요. 자, 4는 토지개혁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건 이제 개천매액이라는 내용인데, 그 당시 실시했던 진나라시대 천맥제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이후 토지제도 둘러싸고 존재한 대립 두 가지 해석을 20자 이내에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요거는 이제 일단
말이 좀 많은 문제였어. 이 문제가. 원래 이제 그 뭐냐면 요 천맥주에 둘러싸고 두 가지 의견이 두 가지 중국학계와 일본학계가 좀 다른데 중국학계에서는 이걸 농민 보유지 추인설로 봐요. 추인설로 보고 근데 이게 일본학계 같은 경우에는 그 토지 지급설로 보거든요. 이거 이제 설명하려면 상당히 이제 길기 때문에 딱 요렇게 설명할게요. 자, 전국학계 중국에서는 철기 보급하고 좀 관련되는데 철기 보급이 사유유지하고 연결됐잖아요. 토지의 사유화가. 그래서 그 중국학계는 춘추시대 때부터 이 철기가 보급돼갖고 널리 보급돼서 토지 사유화가 됐다. 그래서 이제 요때 이제 그 상황은 전국시대 상황이잖아요. 전국시대 개혁이잖아요. 이미 춘추시대 때 토지 사유화가 됐기 때문에 이 당시 이제 그 상황의 법법은 그 개천 그래서 개천맥이라고 하죠. 그래서 열개자 없앨개자 천맥을 없앤다. 천맥이라는 것은 예전에 정전제 형태의 이건 경계선이거든. 이걸 경계선을 대자는 없앨개자로 해서 없앤다. 그래서 국가가 개입해서 그 당시 춘추시대 때 이미 사유화된 것을 국가가 개입해서 농민 보유지로 추인해준 거다. 그죠. 그래서 이미 사유화된 것을 농민 보유지가 추인하고 그 과정에서 종전의 경계선 종전에 이제 남아 있었던 흔적이었던 그 뭐냐면 그 이게 뭐야 정전제를 없애버린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얘네들은 농민 보유지라고 하고 자 일본은 토지 지급설인데 얘네들은 철기 보급 시기를 춘추 시대가 아니라 춘추는 조금만 보였고 전국 시대 가서 일반화됐다. 그래서 전국 시대 때부터 토지 사유화가 시작됐다는 거야. 그리고 이게 이까지 개천맥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자, 이때 개는 이제 설치하다라고 해석해요. 없애는 게 아니라 천맥은 얘네들은 이제 정전제 경계를 천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해석이 안 돼요. 여기에서는 보통 밭과 밭, 농과 논을 이렇게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밭고랑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천맥이라고 해요. 그래서 천맥을 설치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토지를 지급한 다음에 천맥을 넣었다. 이렇게 경계를 지어줘갖고 국가가 인정해줬다는 거야. 그래서 농민들 중에 토지가 없는 사람들에게 토지를 분급하고 그리고 이렇게 경계선을 설치하고 개선한 다음에 요게 토지를 지급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건 토지 지급설로 해석해요. 그래서 보통 그두 가지 관점은 농민 보유지 추인설, 토지 지급설이 맞는데 여기에 들어가신 분이 그 이승규라고 이제 그 교수님이 있어요. 그 제사분이 들어간 것 같아. 그래갖고 이때 이제 그분이 이제 주장한 거는 뭐냐면 공유와 사유 논쟁을 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공유와 사유를 가지고 해석이 됐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이제 그 전국시대 들어가면 이미 토지가 사유화됐잖아. 이게 통설이잖아요. 예, 통설인데 이 통설 자체를 이제 얘기를 하지 않고 국가가 그 당시 공유를 하고 있었고 이것을 이제 뭐냐면 나눠줬다. 공유지라는 거야. 군전제처럼 국가 토지고 개인한테 이제 나눠준 거는 경작권만 나눠줬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사유로라는 이것때 나눠준 것은 사유실 나눠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한 거야. 그래서 좀 약간 다른 방향에서 해석을 했어요. 공유와 사유라는 개념으로. 그래서 답은 그 당시 공유와 사유라고 돼 있어요. 이게 나중에 알려진 건데. 근데 보통 이제 학계에서는 이게 큰 논쟁거리다. 토지 농민 보유지 추인설하고 토지 지급설이 주요 논쟁이지. 이게 주요 논쟁이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답은 그렇게 결정됐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개천맥 관련된 내용, 자세한 내용은 제가 그 기출 문제 분석을 보시면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래갖고 표까지 그려가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천맥제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 있죠? 세 가지 견해. 사유추인설, 토지분급설, 공유지설 있고, 사회경제적 배경의식, 개의 의미. 개가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어요. 개천맥 내역과 역사적 의미. 뭐 이런 거 있는데, 한번 쭉 보고 정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시험에는 이렇게 어렵게 안 나올 것 같아요. 요즘에 나온 거 보니까 너무 단순한 거 물어보죠. 그래서 그냥 이 정도? 그 춘추 전국시대 때 이제 진단 상황의 범법 관련된 얘기하고, 이때 이제 그, 토지개혁 관련된
명칭을 쓰시오. 아니면 천맥제? 네. 천맥제 정도만 이제 보려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네. 뭐 개천맥에 어떤 의미가 어떻고 그런 거 개의 의미가 어떻고 뭐 그것까지 나오진 않을 것 같아. 요즘 뭐 어떤 관점 같은 것들 물어보지 않으니까 천맥제가 있었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천맥제. 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볼게요. 7번. 이건 이제 춘추 전국시대 사상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보기에서 중국 각 시대의 사상에 대한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자, 오는 것만을 고른 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 춘추 전국시대 본 유관은 위민, 민본의 논리를 강조하면서 정치 인력의 집중적인 모습을 두었다. 네, 맞죠? 그래서 유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춘추 전국시대를 난세로 규정 짓고 주나라 질서를 회복하려는 복구식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특징을 갖고 그래서 위민을 강조하죠. 백성을 위한 통치, 그 왕도 정치에 입각한 위민을 강조했다, 민본을.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송대에 보면, 주제학의 이기 이원론은 장자에서 출발해서 주의에 의해서 완성되었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이제 볼 때, 이제 이기 이원론은 주의가 완성이 됐죠. 그럼 이거 왜 틀렸냐 하면, 이기 이원론은 이제 장자에서 출발한 건 아니에요. 장자에서. 예. 그래서 이기 이원론은 정의에서 시작됐어. 정의. 정의 정호 형제 있죠? 그래서 정의 정호 형제에서 출발해서 주자에 의해서 체계화된 거야.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이기 일원론이 있어. 이 이기 이원론은 장자의 기운에서 출발해서 이게 육구영과 그 다음에 왕수인 같은 심하고 연결되죠. 이런 계통으로. 그래서 똑같은 이제 만약 송학이라도 이렇게 두 개의 갈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기 이원론적 관점인 주의와 이기 일원론적 관점인 이런 육구연 이렇게 있고 이게 왕수인으로 연결된다. 그런데 이거 복잡한 내용까지 다 언급하면 좀 기니까 제가 이제 이 기출문제 분석에다가 자세히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조해 주세요. 이거 뭐 시험문제 나올 것 같지 않은데 그냥 유교 사 약간 이제 뭐랄까 교양 쌓는다고 생각하고 읽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틀렸고, 자, 디귿을 보면, 디귿을 보면, 자, 명대 양명의 신증리서는 대학의 건물치지에 대한 주의와 해석사의 차이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있는데, 자, 명대 성증리서,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성증리서이죠. 성증리가 아니라 양명 신증리죠. 성증리는 이제 그 주작이고,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이거 대학의 건물취지에 대한 주의 해석과 차이가 있어요. 이때 대학은 이제 고본대학, 원래 대학이죠. 주의의 그 해석된 대학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얘기의 한 편인 대학을 얘기하는데, 보통 건물취지인 주의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물 속에 내재되어 있던 그 개별적인 니를 다 탐구한 다음에, 그걸 통해 지식을 쌓을 수 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내 마음속에 니를 깨우칠 수 있다는 거죠. 개개의 사물 속에 있는 니를 깨우친 다음에 그걸 통해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니를 깨우칠 수 있다 해서 객관적 유신론 입장에서 강조하죠. 그래서 이 주인은 대나무를 통해서 대나무의 니를 깨우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본연의 니를 깨우치는 그 과정을 걷게 되죠. 그런데 양면 같은 경우에는 왕수인 같은 경우에는 주의 따라서 한번 해봤어. 대나무를 계속 봤는데 무슨 깨우치긴 뭘 깨우쳐. 그래서 깨닫는 건 어렵죠. 내 마음속에 니라는 것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거다. 이 니가 꼭 양지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대학의 건물 취지를 어떻게 이제 바꿔서 해석하냐면, 건물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양지, 내 마음속에 있는 양지를 뭐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양심이 말하는 거고, 그 양심을 뭐냐면 깨우쳐서, 양심을 깨우쳐갖고, 양지에 도달하는 방법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관찰이나 내 마음속의 양심을 깨우쳐서 양지, 그러니까 여기가 지라는 건 도달하다, 양지에 도달하는 건내 원래 본연의 양지에 도달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주관적 유신론이라고요. 그래서 주인은 밖에서 찾았는데 이에 반해서 양명은 안에서 찾았다는 게 차이가 있어. 그래서 똑같은 대학의 건물치지여도 이렇게 주의와 그 다음에 양명, 왕수인의 해석이 다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틀린 거는
성직리가 아니다. 이거는 성리학이고 심직리죠. 네,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리언을 보면 제아적 혁명의 경사학은 운변의 논리로 개혁적 입장이었으며 19세기 근대의 사상과 연결된다. 맞죠? 그래서 이제 명말춘추에 보면 경세 치용학파가 유행했다가 나중에 이제 움짤의 옥 때문에 이게 이제 뭐냐 고문학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고문학을 바탕으로 이제 고중학이 탄생하게 되는데 고중학이 확산될 때도 아직까지는 그 밑에는 경세적 성격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세적 성격이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고중학이 한참일 때이 고중학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상주 공양학파가 등장했고요. 이 공양학파가 이제 근문학파가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이 상주 공양학파를 중심으로 다시 경사학이 19세기 때 부각이 돼요. 그래서 19세기 때 들어오면 백년교도의 난이나 외세의 침이 심해지니까 현실 도피적 고중학 가지고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고중학을 출발했던 상주 공양학파가 뭐냐면 근문학으로 연결돼 갖고 그다음에 이런 경세적 성격이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상주 공양학파 보면 위헌, 공자진, 항해 이런 사람도 있었고 나중에 19세기 때 범법 자강운동의 사상적 기반이 되죠. 그래서 제가 이거 부분에 관련돼서 청나라 사상 관련된 내용에서 좀더 언급을 해드릴게요. 예, 여기는 간단하게만 이 정도만 받아주시고 자 그래서 기읍과 디귿이니까 기읍과 디귿이니까 답이 4번이 되겠죠. 자 그다음 8번 문제 보죠. 8번 문제. 다음은 제자백과 가운데 대표적 인물의 주장들이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보기에서 보는 것은 자 여기 보면 자신을 극복하고 예를 돌아가면서 인을 향한다. 인을 강조하는 사람은 뭐야? 공자죠. 공자. 공자. 그래서 이제 공자는 인자 인하라. 그래서 하고 하여 그 사람은 인이 최고다. 그래서 덕목을 최고 인을 받죠. 인. 자 인은 그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써 이제 타인의 끊임없는 관심과 배려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을 바탕으로 이제 호와 제가 여기에 나온 거고 여기 뒷받침하게 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다는 거. 그다음에 그 배우지 않고 만들지 않아도 사람이 있는 건 성이라고 하고 배우거나 만들어서 가능한 걸 위라고 한다. 자, 위는 이제 서술로 후천적행이라고 하는데 요건 누구냐면 순자야. 순자. 보통 이제 맹자는 공자의 인을 계승한 반면에 순자는 공자의 예를 계승하여 발전시켰죠. 순자는 타고날 때부터 인간의 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예. 이 성은 감각작용을 말하는데 이 감각적인 성이 움직일 때 인간의 신원의학 같은 정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정을 통제할 수 있는 마음이 러와 능이고 이것이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인간의 또 후천적 능력을 통해서 길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후천적 능력을 통해서 너와 너는 여왕 받으면 돼 능을 뭐냐면 키우는 것을 뭐냐면 위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위라고 하고 위는 또 예를 통해서 양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예를 강조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를 강조하고 예를 그 수능 예를 강조한다는 거 그럼 다시 정리해서 얘기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 성을 가지고 있고 이건 성은 감각 작용에서 움직일 때 나타난 작용이며 그 과정에 신원에 대한 정이 나타나죠. 자, 이걸 청을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이걸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죠? 이 청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마음이 러와 능이죠. 이거는 선천 쪽으로 이제 타고난 거야. 예. 자, 근데 이 러와 능을 가만히 놔두고 하면 이게 길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길러지기 위한 행위가 위고, 후천적인 게 위고, 그리고 위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거. 이걸 잘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예예요. 그래서 예를 행하는 가운데 위를 키울 수 있고 위를 키워야지만 러와 능을 양성화시켜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정을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순자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단은 나라는 작고 백성은 적어도 된다. 이거 감인소국이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그래서 감인소국과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무위와 무용을 이상사회로 하는 노자의 사상이죠. 그래서 노자가 생각할 국가 규모가 크면 이게 이제 어떻게 했어요? 인위적인 어떤 제도나 정치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국가 규모는 적어야 된다. 백성도 적어야 되고
그래서 그 각기 개별적 고립산지한 형태여 되고, 그 거리가 닭이 우는 소리 정도 들릴 정도 규모가 작아야 돼. 거의 뭐 폴리스 수준 동네 국가? 요 정도야. 자, 하여튼 이런 것이 이제 노자와 관련된 논리죠. 그리고 100가지 도구가 있다 해도 쓰이지 않고, 배나 마차가 있다 해도 타지 않고, 갑옷과 무기를 해도 쓰지 않는다.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리고 나는 군주에게 술이 없으면 위에서 고단해지고, 신하에게 법이 없으면 아래로 고단이다. 이들은 하나도 없으면 안 되고 재앙의 도구다. 자, 이거는 누구일까요? 한비자예요, 한비자. 그이 한비자는 그 뭐냐면 종전에 이제 법치, 술치, 세치를 통합하여 제시를 했죠. 엄격한 형벌과 상을 통해서 부국강병을 바탕으로 한 법치를 통해서 군주의 획일적인 지배를 정당화시키고요. 건물 수술을 이용해서 술치주의에 입각한 통제기술을 통해서 군주가 신하를 통제하게 되고, 그리고 군주의 덕행이 아닌 권력을 위해 통치를 통해 세치주의를 바탕으로 한 위세를 통해서 부국강병을 추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도덕과 정치를 분리시키는 사항이죠. 한비자는 뒤에 진시황 관련된 문제 나올 때또 나와요.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하죠.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죠. 여기 연결시켜서 지금 물어보는 게 모든 설명을 이제 고른 거니까 보기에서. 자, 여기 보면 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문성지성이라는 조치로서 종교 숭배 대상이었다. 공자는 후에 이제 죽은 후에 공자를 성인으로 추앙을 하죠. 그래서 역대학 황제들이 국부에 있는 공자의 공림에 가서 참배를 하고, 참배 기념으로 수많은 기념비를 세워놓고 오고요. 여러 가지 이제 시호를 내려요. 그 중에 진선, 지성 문성왕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성지 선사라든지, 진성 문성왕, 대성지 성선사, 이런 것들을 이제 내린다, 친구들. 그래서 이제 요거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나를 주장한 인물은, 사상은 송대 성리학자에 의해서 성증리의 이론적 기초가 됐다. 그런데 요거는 순자인데, 성증리의 이론적 기초가 됐던 건 순자의 사상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맹자죠, 맹자. 맹자. 맹자는 이내 실천할 수 있는 이제 도덕적 능력으로 사단을 제시했죠. 사단 인이 예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을 배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고, 보통 이제 이 사단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나중에 성증리설이 나오는데, 요거는 맹자와 관련된 거예요. 틀렸죠? 그 다음에 다들 주장한 인물의 사상은, 보면, 자, 이것을 보면 이제 잠깐만요. 세자 갑자 뭐 항청 당림이라는 구호를 내세워 종교운동의 이론적 단서를 주장했다. 자, 이 다라는 인물은 이제 아까 전에 노자 사상이죠. 이 노자. 이 노자는 후에 이제 후한 말기 때 일어난 그 당시 태평도의 장각의 항청, 태평도의 장각의 영향을 주죠. 태평도 사상에. 그래서 태평도를 바탕으로 장각이 나중에 항건적인 난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요 난을 관련돼서 이제 보시면 되고, 어떤 이런 구호들은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이제 태평도 난때 일으켰던 그 구호들이에요. 태평도 때. 그래서 태평도는 노장 사상을 바탕으로 각종 민간 시설, 민간 신화, 음양 오행설 이런 것들 등등해 가지고 했다. 그래서 요런 구조들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왕패잡도라는 말 있죠. 왕패잡도. 그래서 이 왕패잡도는 뭐냐면 왕도와 패도를 같이 기른다. 이런 말이죠. 왕도와 패도. 그래서 이 왕도는 유교고 패도는 법가잖아요. 그래서 이 정신은 많은 나정신이 한대 통치 방식에 반영됐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무제가 유교를 국교화시켰다고 해도 결국에는 이제 겉으로만 유교를 거지 실질적인 정치 운영은 법가로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반영했다는 거죠.
그래서 진시황이 법가적 통치에만 기대서 한 거보다는 한 문제는 유교를 가닥하면서 겉으로는 유교도 하지만 실제 통치는 법가적 통치됐다. 이게 왕패잡도라는 말에서 반영이 됐다. 한 문제의 정치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답이 기윽, 디귿, 니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답이 이제 뭐야? 기윽, 디귿, 니은이니까 5번이 되겠죠. 5번. 예.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볼게요. 자, 춘추 전국 시대에서 인간에게 적절한 강제성을 부여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론을 할때 벽가사상의 기초가 제시한 사람은 누구냐? 자, 이 사람은 이제 누구겠어요? 벽가니까 뭐 이사라고 보이지만 벽가사상의 기초잖아. 벽가사상 기초. 그래서 벽가사상 기초는 누가 전 순자가 제시했죠. 순자. 그래서 이 순자는 예를 강조했잖아요. 근데 예에다가 이제 강제성을 부여하면 그게 법이 되잖아. 그래서 이것이 후에 벽가사상에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초를 잃은 사람은 순자다. 답이 2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기출문제 분석이 끝났고요. 다음 주에는 진시황 정책 관련된 내용을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